느껴지십니다. 짜자잔. 남의 시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멋있잖아요. 팀장님은 조금 창피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저 이제 그만 가봐도 되죠? 뉴스하러 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아 뉴스 할게요. 짜잔! 2020년 지영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은 연말에도 바빠요. 이번에 회의를 2개나 했다는 사실. 첫 번째 회의는 11월 4일 제3회 오아시스 학술 발표회를 개최.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그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 뭘 했다는 거냐고요? 이어도를 비롯해 총 3곳의 해양과학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 바다에 세워진 기지는 세계적으로 희소한 해양과 대기를 동시에 관측하는 시설로 이번 발표회를 통해 해양 대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빠밤! 제2차 국제수로기구총회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외교부 등 총 26명의 대표단이 참가.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간행물인 S23의 개정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해역 이름 대신 고유 숫자로 표현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제안한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 결의 개정에 대한 의제도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단 말씀. 선서!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4차 산업혁명, 이어도에서도 추진합니다. 2G급 위성통신망을 5G급으로 확대, 초고화질 CCTV 설치, IoT 인프라 구축 완료까지. 와우!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관측자료와 HD급 영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조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어서와, 설마 온바다 이벤트. 처음은 아니지? 온바다가 11월 넷째 주에 게릴라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바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정답에 상관없이 선착순 10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11월 코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마워!